31번. 자, 31번은 농지 터키. 매년 굶어 죽지 않는 생선을 위한 방법.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농사를 잘 지면, 잘 잡았자, 농사가 안 되는 해에는 굶어 죽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지? 그러니까 모든 해가 똑같이 모여야 되는 거야. 그 죽을지 않을 정도 이상의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때 그런 방법이 이렇게 농지를 흩어서 하나씩 이렇게 농지를 이렇게 여러 농지를 해놓으면 어디가 안 돼도 다른 데는 좀잘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굶어 죽지 않으니까. 자, 이 얘기는 그 얘기야. 핵심 문장은 지금 요기각인데 이미 여기는 이제 출제되긴 했지. 이거 문장의 위치를 굉장히 좋아. 이런 거는 문장의 위치다. 자, 해볼게 한번. 자, it's not the peasant's goal. 자, 이게 가주어지? It's not the peasant's goal. 그 농부의 목표가 아니다. 자, 얘가 진주어야. To produce the highest possible time average crop yield. 가장 높은 가능한 시간 평균의 곡물 상출량을 생산하는 것. 얘가 목적어야. 는 것이 농부의 목표는 아니다. 자, averaged over many years. 여러 해 동안 평균되어지는 에서는 PP야. 평균을 내다란 뜻이거든, 이게. 동사로 그거에 PP야. 평균되어지는. 당연히 1위가 중요하지, 그치? 틀릴 땐 ING도 되겠고. 자, if your time averaged yields. 자, 만약 당신의 시간 평균 산출량이 is marvelously high. 대단히 높다면, as a result, 결과로서. 자, 뭐의 결과로서? The combination, 결합의 결과로서 대단히 높다면, 자, 근데 뭐의 결합이야? 9 great years and one year of crop failure. 이제 아우페의 좋은 해와 작물 실패의 1년, 그지? 9년간의 좋은 해와 작물 실패의 1년의 결합, 그치? 의 결과로. 평균이 대단히 높다면, 자, you will still starve to death. 너는 여전히 뭐할 것이다. Starve to death가 굶어 죽다. Starve 자체는 원래 이제 굶다는 뜻이고,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언제? In that one year of crop failure. 그 1년의 작물 실패, 즉, 작물 실패의 그 1년 동안에 굶어 죽게 될 것이다. Before you can look back. 자, 당신이 look back, 돌아보다 하거든? 돌아볼 수 있기 전에, to congratulate yourself, 자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자신을 축하하기 위해, 뭐에 대하여? Your great time average yields, 당신의 아주 훌륭한 시간 평균 산출량에 대하여. 당신의 아주 훌륭한 시간 평균 산출량에 대하여, 자신을 축하하기 위해, 돌아볼 수도 있기 전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는 언제 쓴다고? 이제 문장의 주어와 이 투부정사의 주어가 얘거든.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경우에 목적어는 반드시 대명사로 처리. 제기대명사 쓴다. 요 얘기지? 틀리게 될 때는 아마 유를 낼 거야. 자, instead 대신에. 자, 이것도 문장의 위치가 괜찮고 얘도 괜찮아. 자, 대신에 얘는 빈칸 나올 수 있지? The peasant's aim. 그 농부의 목표는 is to make sure to. 뭣뭣을 확실하게 하다가 make sure지? make sure to produce. 즉, 생산하는 걸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뭘 생산해? yield. 산출량을. 산출량을 생산하는 걸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잠깐만. 자, 그 다음에. 자, 어디였지? 아, 여기지? 자, 대신에, 자, 그 농부의 목표는 is to make sure to, 뭐뭇을 확실히 하다지, produce, yield, 산출량을 확실히 생산하는 것이다. 자, 뭐 위로 하냐는 거냐면, 자, above the starvation level, 그 굶주림의 수준이지, 굶주림의 수준 이상으로 산출량을 확실히 생산하는 거야. In every single year, 매년, 매 1년마다지, 우리만. 매 1년마다. 이분도, 비록 뭐뭐일지라도지. 틀리게 낼 때는 뭐, despite로 낼 거야, 아마.
자, the time average yield, 그 시간 평균의 산출량이 may not be highest, 가장 높지는 않을지라도 매해 굶어 수준 죽는 그 수준 이상으로만 계속 만들어내는 게 목표라는 거야. That 그것이 뭐뭐한 이유다. 그것이 뭐한 이유다. Field scattering may make sense. 자, 경작지를 농지 또는 경작지를 흩어놓는 것이 이게 합리적이다, 이치에 맞다거든. 합리적일 수 있는 이유다. 자, 이때를 아마 틀리긴 할 때는 이렇게 낼 거야. Because 낼 거야 아마. 근데 문장의 위치도 아주 좋습니다. 이거. 자, if we have just one big field, 만약 당신이 단지 하나의 큰 농지만 가지고 있다면, no matter how good it is on the average, no matter how 형 주동이거든. 아무리 뭐뭐일지라도고 이 노메라우를 한자로는 하우에봐요. 이렇게 그다음에 어순이 굉장히 중요해. 노메라우 형주동 이렇게 어순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해석은 이렇게 끊어서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것이 그 산출량이겠지. 그것이 좋을지라도 on the average 평균적으로 you will starve 당신은 굶주리게 될 것이다. 언제? When the inevitable occasional year arrives. 자, 그 불가피한이거든? 불가피한 이따금의 해가, 그 불가피한 이따금의 해가 도착할 때, 도래할 때, 도래할 때. 자, 여기가 좀 약간 어려운데, 여기가 예를 수식하는 거야, year. 선행사랑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랑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 여기 그거야. 선생님 때 많이 배운 거지, 방학 때. 자, 그럼 어떤 불가피한 해가 오는 거야? Your one field, 당신의 그 하나의 경작지가, 농지가 has a low field, 낮은 산출량을 가지는 이제 낮은 산출량을 가지는 그러한 불가피한 이따금의 해가 도래할 때 그치? 굶주리게 되지. 자, 이때는 이제 선행사가 이어기 때문에 뒤에가 문장이 완전하잖아. 이거 when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나?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로도 바뀐다? that로도 바꿀 수 있어요. 좀 아직 외우다. 자, 문법. 자, 뭐 하지만 if we have many different fields, 만약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많은 different fields, 다양한 농지를 varying 하고 이게 다양한이거든? depend independently of each other, 서로 독립적으로 다양한 이렇게 independently of가 독립적으로, 서로 독립적으로 다양한, 많은 다른 농경지를 가지고 있다면, then, 그러면, in any given year, 자, 어떠한 해에도, 어떠한, 이 기분을 우리말로 특정한 정도로 하면 돼. 어떤 특정한 해에도, some of your fields, 농기의 일부가 will produce well, 잘 생산해낼 것이다. 잘 생산해낼 것이다. 언제조차? When your other fields, 다른 그, 농지가 are producing poorly, 나쁘게 생산할 때조차도, 이렇게. 나쁘게 생산해낼 때조차도, 잘 생산해낼 것이다. 자, 됐죠? 핵심 내용하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중요한 파트들 반드시 외우는데, 거의 뭐, 선생님들이 한 대서 나오니까, 여러분이 암기를 못해서 그런 거지. 웬만하면 그 안에서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다 맞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